책상에 올릴 만큼만 삽니다. 그래도 해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 장보는 내용은 비슷한데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볍게 느껴집니다. 산적할 건데 혹시 네.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소고기로 산적하실 네. 거예요? 저 지금 한 근에 한 근에 24,000원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한우가 좀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시민들께는 그렇게 그냥 확 가오는 그런 느낌으로 아. 한우 값이 내렸다는 보도를 보고 산적과 국거리 등 소고기도 미리 사두려 했지만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키로에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브라지는? 얘는 키로에 17,000원. 17,000원? 명절 때 네. 되면 더 올라요? 보통 명절 되면 좀 더 올라요. 왜냐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아. 또 이거는 국내산 고사리는 되게 흔치가 않아요. 차례상에 올릴 나물값은 지금도 비싼데 추석을 앞두고 또 얼마나 오를지 드세요.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랑 혼자 벌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뭐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그래서 항상 쓰고 이제 좀 비교를 하죠. 이렇게 추석장을 미리 보면 여러 번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추석 준비를 조금씩 해가면서 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는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아 이거 추석 때 회사 지내고 산소에 가려고 아. 미리 사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요? 시중보다? 시중에서는 네. 이게 아마 한 4만 5천 원 달라 할 걸. 4만 5천 원. 3만 원 주면 싸게 샀죠? 아. 시중보다 많게는 30% 싼 데다가 때가 때인 만큼 15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중보다 한 20, 30% 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고생도 하지만은 또 소득도 좀 더 낮고 또 소비자들 직접 홍보도 할 수 있고.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추석이라 그런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막상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지금 체감이 말도 못해. 우리가 느끼는 거는 말도 못해. 이 신문하고 또 달라요. 아 부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평상시 먹는 과일도 정말 잘 못 사 먹어요. 몇 번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그러다 사게 드리는 건데도 부인들 이제 뭐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비싸다고 자꾸 하시긴 해요. 작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사고 예 많이 또 안 들고 다니고 아직 돈을 많이 안 푸는 것 같아요. 추석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해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수요가 문제입니다. 햇과일 등 물량 공급이 아직은 풍부하지 못한 시기라는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추석이 빠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중심의 채소용품이 폭염이나 적조, 태풍 같은 기후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채소용품이 그래가지고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추석을 앞두고 이제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물가가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장 논리에만 맡겨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해마다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민심 안정을 위해서도 근원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유통비용이 가격의 40%를 넘는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혁신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급격한 변동성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뭐 해외 식량기지 같은 거로 건설한다든가 또 이 농산물 직거래 시장 같은 거로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네, 이런 가격 동향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한 그
유통 단계를 갖다 축소한 그 농수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이라든가 판매장 같은 걸 이용함으로써